이게 마지막 그 결론이죠. 이로써, 그저 시로, 이로써 어진 자는, 오직 어진 자는, 어진 자가 의제 고인이, 그저 마땅히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니, 그저 마땅히 높은, 어진 자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니, 그런데 불인이 제 고이면, 그저 어질지 못하면서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이는 어떻게 된다? 파기하거 중년이라. 그 악을 그저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뿌리는 것이라. 기가 막힌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저 불의 난 자가 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백성들에게 악을 뿌린다. 악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상무도 귀하며 자 윗자리에 있으면서 뭐예요? 무도규. 그죠? 도를 헤아림이 없으며 그죠? 윗자리 상이다 그러면 실은 뭐냐면 임금이 되어서 그죠? 임금이 되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길, 그죠? 도를 헤아림이 없으며 아랫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아래 신하가 되었으면서도 무법수야 하여 법도를 지킴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상은 임금이 되고 하는 그 밑에서 대신들, 그죠? 신하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법도를 지킴이 없어서 조불신도 하며 조정에 모여서는 뭐예요? 서로 간에 도를 믿지 아니하며 야 세상에 그까지 도가 어딨냐? 뭐 요순이 뭐 어디 뭐 그러기나 본 적이나 있냐? 해가면서 그죠? 도를 믿지 않 조정에서는 도를 믿지 아니하며 또공 그러다 윗자리에서 그러니까 저 밑에서 이제 이게 뭐 만드는 그 뭐예요? 장인들조차도 불신도 하며 야 그까지 잣대가 뭐 필요 있냐? 그냥 내 어림짐작으로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잣대를 믿지 아니하. 잣대라고 읽을 때는 도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헤아린다라는 동사를 읽을 때는 탁으로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건 장인들은 바로 잣대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니까 자, 이 결과가 뭐냐면 저 상무도 규하며 하무법수 하여 도 불신도 하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자는 자 이런 말에서 군자라고 하는 자들도 이제 의를 범하고. 소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 법이 있는데도 까짓건 뭐 법이 뭐 내가 손 쓰면 되는 거지 뭐 그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데 까짓건 뭐돈 갖다 매기면 지놈들이 뭐난 어쩔 거야 해가면서 그저 법을 범함에도 형이다 그러면 형법이 되는 거죠. 법을 범함에도 국지 소존자 행냐니라 그러고도 나라가 존하는 것이 참 용하다 그랬네요. 그죠? 다행이니라 그러고도 나라가 그 보존된다는 것은 참 요행이라 이때 행위는 요행 개념입니다. 참 다행이라. 그러므로 왈 성곽 불안하며 성곽이 완전하지 못하며 병갑부다 병갑이다 그러면은 뭐야 병기와 갑옷이 되니까 군사력이 그저 많지 않은 것이 비국지재하며 나라의 재앙이 아니며 전야불벽하며 그저 저 밭이 밭과 들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간하지 아니했으며 그저 아주 놀고 먹는 땅들이 아직 많고 이런 뜻이 되겠죠. 전야가 아직 개간되지 아니했으며 화재 불치 나라의 그 국고의 재화가 그저 화재니까 재화가 모이지 않은 것이 많지 않은 것이 비국지해하라 이것이 나라를 해치는 것이 아니니라. 나라를 해치는 것이 뭐냐면은 윗자리에 임금이라고 앉아 있어가지고 뭐냐 예가 없으며 아래 신하가 되면서 끊임없이 옛날 선왕의 도를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 없다면 그죠? 이제 상하는 뭐 하민 백성 개념 아닙니다. 그죠? 위에가 없으면 아래 무학이다면 당연히 위에서 안 가르치면 그야말로 당연히 뭐 배움이 없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신하 개념으로 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 아래에서 아래 신하가 되어서 선왕의 도를 배움이 없게 된다면 정민이 흥하여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이 일어나서 상무일 의리라 상한다 망하는 것이 날이 없게 되느니라 언제 망할지 모르게 된다 이 소리예요. 백성들을 해치는 자가 일어난다 그럼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백성들이 결국은 뭐 일단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고도 나라가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나라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고 하였느니라. 시에도 자 시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생 저기 말 판편인데요. 시의 이 판시하고 그 다음에 판탕고 옆에 보면은 이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별표 세 개짜리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판편은 그 다음에 시의 탕편이 있습니다. 한 그래서 판탕이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치를 잘못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나라를 표현할 때 판탕이라라는 말 가끔 씁니다. 혹시 뭐 깊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게 뭔가 하고
저기 말이야 보지 마시고 시에서 나오는 시 제목 아주 그 어지럽힌 그 상황을 노래하는 시예요. 그 시왈 천지 방괴시 이때 괴짜는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넘어진다 그 쓰러져요. 그 우리가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할 때는 걸자로 읽고 하늘이 바야흐로 자 뭐야 그 엎을 것인데 엎을 것이니 그런데도 무연 예예라 하니 예예는 유답답니라 예예라고 할 때는 원래 센다라고 할 때는 셀 설자고요. 여기서는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이 장차 그죠? 다 엎으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예예라 하니 예예에 대해서는요. 뒤에 맹자가 유답답냐라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답답이라라고 하는 건 가로할자에다 물수자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죠? 유창할 답자가 되고요. 그래서 많고 많은데도 그죠? 많고 많은데도 말들만 유창하게 잘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장차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데도 일단 저쪽 보지 마시고요. 하나 장차 엎으려고 하는데도 신하들이 많고 많은 것 같은데 하나도 없더라. 그죠? 신하들이 많고 많으면서 평상시에는 뭐냐 말들을 유창하게 잘하면서 그죠? 교언영색하면서 하더니만은 나중에는 그죠? 그런 자들 또다또 없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옆에 줄에 보면 두 번째 줄그 주석에 예예 유답답냐라고 하는 것을 태완이 그저 태완 열종지 모라 이렇게 돼 있네. 태만하면서 그저 태만이 하면서 완이다면 아주 뭐예요? 게으르고 느려 터지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면서 따르는 모양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이 장차 이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태연한 듯이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서로 간에 그 뭐에 히득거리기만 하더라 하니 예예는 유답답예라 그죠? 사군무의하며 이 뜻은 원래가 지금 이그 주나라 왕 다시 말해서 이 주왕이 누구냐면은 여왕이죠 여왕 여왕은 여왕 옆에 있는 여자 누구죠? 포사 미녀 포사죠. 그 여왕이 굉장히 그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그 결국은 하늘이 나라를 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왕을 얘기하는 거죠. 여왕 임금을 천자라 그러니까 저 여왕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머지않아서 나라가 엎어질 지경인데도 그냥 그 신하들은 거기서 아첨이나 해가면서 그죠? 아첨이나 해가면서 지들 뭐 이득이나 찾아가면서 끼득거리기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비아냥 그 빗댄 시입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 임금을 섬기는데 의리가 없으며 진퇴물에 매며 자 들고 남의 그죠? 예가 없고 또 말을 하면 선왕의 도가 아닌 것 아닌 자들이 선왕의 도가 아닌데도 어떻게 된다? 그죠? 어긋나는 선왕의 도가 아닌 것은 말을 하는데 선왕의 도가 아닌 것은 바로 유답답예니라 답답함과 같다 답답이다라는 건 그저 선왕의 도가 아닌 것 자들은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왈 책난어 군을 자 임금을 그저 책난 어려운 일을 임금에게 꾸짖는 것 그저 어렵게 임금에게 그 꾸짖는 것을 바로 공순하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자 어려움 책난 개념을 어려움을 꾸짖는 거 임금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하면 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렵게 임금을 꾸짖는 것을 그걸 오히려 임금에 대한 공순함이라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예가 되는 것이 되고 진선한사 임금 앞에서 항상 선정을 베풀도록 그죠? 선한 것에 대해서 펼쳐서 말하고 삿된 일들은 다 막는 것은 바로 그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라 그래서 공경이라 이러고 오군 불능 그렇지 않고 아이고 우리 임금 저등아그그 못해 저 지금 주중님에 빠졌는데 무슨 놈의 저기 뭐 옛날 선왕의 도를 행해 안돼 아예 안 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해치는 자라 적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맹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된 자는 임금을 섬기는데 항상 임금한테 간언할 것을 그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하나요. 신하가 여럿이기 때문에 신하는 기본적으로 신하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왕도 정치가 살아나고 백성들이 그저 고난하지 그저 않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